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2대 총선. 하지만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했죠. 부산 18개 선거구 중 북구가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의 선전이 눈에 띄었는데 부산 지역 유권자들, 국민의힘 후보를 최종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샤이 보수층이라고 불리는 숨은 보수층의 결집입니다. 보수 위기론에 막판 보수 지지층이 모인 겁니다. 선거 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선 보수성이 짙은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예상됐습니다. 부산 정가가 요동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당 차원의 막판 지원 유세가 부산에 집중됐습니다. 샤이 보수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중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라면서 막판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결집된.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낙동강 벨트 지원 유세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 사격한 사상구 등 낙동강 벨트 후보들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좀 잊혀지고 싶었는데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말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하면서. 세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전략 부재입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표의 지역의료 홀대 논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불명확성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완전한 패배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해운대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60.87%, 이재명 대표 35.96% 득표에 그쳤지만 이번 총선에선 해운대구갑 을 지역 각각 민주당 후보가 44.61%, 41.66%를 득표하며 선전했습니다. 북구 역시 이재명 대표 득표율 39.84%에 그쳤는데 22대 총선 북구갑 지역에선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북구을에선 민주당 후보 47.43%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였습니다. 2년 사이 민주당 쪽으로 민심이 다소 이동한 셈입니다. 완패했다고 민주당이 뭐 부산 지역을 뭐 위기로만 빠져서 그냥 포기할 건 아니고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좀 더 지역 민심에 파고들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선 수립해가지고 다음 선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 국민의힘은 이제 안주하면 안 되고요.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압승했지만 제22대 국회는 여소 야대 상황입니다. 부산 핵심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처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여든 야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부산 유권자의 민심은 어디든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